네. 남편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굳이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착해서 이혼 못해요. 나하고 살면 평생 업주한테 시달려야 해요. 평생을 쫓기고 과거가 들통날까 떨면서 살아야 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평생 시달리다뇨. 안 되죠. 업주를 형사고소 오셔서 처벌을 받게 하세요. 여성단체 도움으로 고소라는 걸 하긴 했죠.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재판 받아도 벌금만 내면 끝이라면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근데 판사님, 이 업주한테 실형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부인께서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의 법인 윤락행위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차용증은 선불금 무효 조항에 따라서 무효 처리되지만 업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상담소를 통한 여성들 사례를 봐도 법망을 피해다니는 집안 업주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프네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 부인 혼자서 어떻게 겪어나가시겠습니까? 지금은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시간을 좀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저라고 남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성매매한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세요? 저나 남편이 살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죽는다고요. 전 그렇다 쳐요. 남편은요? 죄는 제가 지었지 남편은 죄가 없잖아요. 오명선 씨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피해자일 뿐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생긴 것만 봐도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또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보면은 오명선 씨 같은 분을 보호하는 노력들이 있고 앞으로 사회 인식이 조금씩 바뀐다면은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창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취업하기 위한 어떤 기술 학교도 좋겠고요. 어떤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라고 하셔도요. 이 세상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이가 불쌍해서 보내줘야 해요. 예. 부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혼만은 말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헤어지는 것과 헤어지지 않는 것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편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그 착하고 훌륭하신 분이 지금 혼자서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부인의 진심이 어떻게든 남편에게 닿아서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또 부인께서 재조정을 원하시면은 두 달 후로 조정일을 미루고 그날까지 저도 남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두 달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266화 쉘리 살사 편의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살사에 빠진 남편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놓인 이명훈, 서은영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58.9%, 이혼 찬성이 41.1%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비겐 의료기에서 백화점 상품권, 4인당 화장품에서 컴퓨터,
주식회사 담태에서 드럼 세탁기, GNB 영어 전문 학원에서 국민 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어떤 일 날 떠나가서도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겠지 언제나처럼.